자, 문제 1, DB 구축. 이동통신 요금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요금 테이블을, 사용해서 해당 지시사항을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통화일자 필드 형식을. 자, 이것을 표시예와 같이. 표시예를 보면, 두 자리의 월과 두 자리의 일로 나타나 있죠. 저희 형식을 사용자 정의 형식으로 그냥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M월, DD1 이렇게 두 자리의 월, 두 자리의 일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화 시간 필드에는 1 이상의 값만 입력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 이것은 유효성 검사 규칙이죠. 크거나 같다 1. 그 다음에 1 미만의 값이 입력이 될 경우 시간을 다시 입력하시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도록, 그 다음에 소액 결제 내역 필드의 IME 모드 속성, 이것을 한글로 선택하고 필드의 크기를 40으로 이렇게 소액 결제 내역 필드를 설정해 주고, 얘는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테이블 보기 형식에서 청구서 발송, 필드 이름 대신에 필드 머리글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도록, 요건 이제 캡션 속성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매일. 2. SMS죠?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그 다음에 요금 코드 필드 크기에 맞게 영문 대문자로 입력이 되도록, 자, 필드 크기 확인을 하고 입력 마스크를 대문자로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에서 엑셀 파일을 찾아보기를 눌러서 가져옵니다. 자,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치료 요금 테이블에 추가를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동통신 요금 워크시트 대상 열 머리글, 첫 번째가 열 머리글 디폴트 값이고요. 그래서 7월 요금 테이블에 이렇게 마침 눌러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요금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목록 상자 형태로 나타내라. 요금명 테이블에 요금 코드와 요금명 필드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요금 코드가 저장이 되도록 파운드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우리 두 개의 열을 불러왔고 미리 보일 그림처럼 두 개가 다 나타나는 형태고요. 열 머리글이 표시가 되도록 하고 열 너비는 각각 1.5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고객 명단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자, 문제에서 고객 명단 폼 속성의 기본 보기를, 자, 이것을 연속 폼 형태로 설정하고, txt 메일 주소. 자, 이 컨트롤은 메일 주소, 메일 서버 필드를 이용해서, 자, 표시 예를 보면, 그 가운데 골뱅이 표시가 있죠? 그래서 텍스트 골뱅이와 나머지 필드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메일 주소라는 필드의 내용 그대로 가져오고 and 텍스트 부분 and 메일 서버. 자,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명단 폼의 TXT 가입자 수, 인원수가 나타나도록, 인원수는 개수, 많이 했죠? 는, count. 이렇게 하면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되고요. 그 개수 구한 뒤쪽에 명이라는 텍스트를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닫고 예를로서 저장을 하고요. 요금 명 폼의 TXT 기본 요금, TXT 기본 요금 문 기본 요금에, 그 다음에 TXT 기본 통화에는 기본 통화 초, 그 다음에 기본 TXT 기본 문자에는 기본 문자, 이렇게 바운더를 시킵니다. 자, 기본 통화 초 필드의 값은 초 단위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 단위로 환산을 해서 txt 기본 통화 여기 컨트롤에 나타내라. 자,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 곳에서 환산을 하기 위해서 기본 통화 초 필드 바운드 된 것을 60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분 단위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일자 머리글, 아니죠? 네 번째죠, 네 번째. 예. 요금명 폼의 본문 안에, 요금명 폼의 여기 본문 안에 하위 폼을 자, 컨트롤 마우스가 켜둔 상태에서 하위 폼을, 고객 명단 폼을 이렇게 해서 뭐 적당하게 해놓고, 고객 명단 이 폼을 하위 폼으로 만들고, 기본 폼을 하위 폼으로 연결하는 필드는 요금 코드. 직접 지정을 해라. 뭐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마침 누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금 명폼 머리글에 TXT 조회 여기죠? 예. 이 TXT 조회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하고 행 원본에 요금 명 테이블의 요금 코드만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쿼리 작성기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라. 자,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 요금 내역 폼에서 통신 요금 내역 폼에서 폼의 바닥글에 폼 바닥글에 명령 단추 마부사를 이용해서 명령 단추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마우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 뭐 요걸 선택하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명령 단추 그림을 요 마지막으로 이동 이것을 선택을 하고 명령 단추 이름은 CMD 마지막.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요금 내역 폼 계속해서 소액 결제 고객 검색 CMD 검색. 자, 이 버튼 클릭하면 소액 결제 필드의 값이 1 이상인 통화 내역 정보만 apply field macro 함수. 자, 만들기 매크로에서 apply field 소액 결제 필드의 값이 1 이상인 경우라는 조건이 걸려 있죠. 소액 결제죠? I. 예, 소액 결제
필드의 값이 1 이상인 경우.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1.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저장을 하고요. 이 매크로의 이름은 M 검색이죠. M 검색. 그래서 이것에 onclick에다가 M 검색, CMD 검색에 M 검색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자, 요금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 페이지 머리글 여기 영역에 레이블 컨트롤을 작성해서 제목을 입력을 해라. 캡션은 이동통신요금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컨트롤의 이름은 L 머리글 컨트롤이고요. 캡션 했고요. 글꼴 크기는 자 20으로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통화일자 머리글 영역에 있는 통화일자 머리글 영역에 있는 모든 텍스트 상자. 자, 여기 모든 텍스트 상자죠. 의 글꼴 이름과 글꼴 두께를, 글꼴 이름을 도둠. 그 다음에 굵게. 자, 이렇게 설정을 해라. 통화일자 바닥글 영역에 TXT 금액. TXT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를 해라. 컨트롤 원본. 자, 지금 문제에서 다 컨트롤 이름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식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되죠. 식 속에서 컨트롤은 대괄호 속에 들어간다. TXT 시간 대괄호 닫고요. 나누기 60 곱하기 50. 식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TXT 문자 곱하기 30. 자, 이렇게 완료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화일자 바닥글 영역에 TXT 건수. 얘는 레코드 개수. 레코드 개수가 12개면 12건. 이렇게 건 하는 부분을 텍스트로 붙여줘야 되겠고요. 뭐, 그 빼고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non count로 우리가 개수를 셀 수가 있고 end 텍스트를 붙여주기 위해서 건 이렇게 레코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쪽 번호에 역시 컨트롤 원본 작성해 주고요. 문제에서 그 현재 페이지 쪽 슬러시 전체 페이지 쪽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는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 and 쪽한칸 띄우고 슬러시 한칸 띄우고 그렇죠 and 전체 페이지, pages.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금명 폼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 레코드 소스 속성 이용하고요. TXT 조회에 선택된 문자와 동일한 요금 코드. 요금 코드 필드와 TXT 조회 컨트롤을 비교해서 같은지, 레코드 소스 속성으로, select 문으로,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CMD 조회를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폼에 레코드 소스 속성이죠. Select 모든 정보를 from 어디로부터? 요금명 테이블에서. 그냥 검색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 코드와 같으냐? txt, txt 조회 컨트롤의 값이 같으냐?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명 폼에, 똑같은 폼이네요. 납입 내용 미리 보기. CMD 인쇄. 자, CMD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건은 없고요. 그냥 보고서만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여는 것은 do command 개체에 open report. 보고서 이름은 요금 보고서. 그리고 액뷰 프리뷰.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 만들기, 쿼리 디자인. 우선 고객 명단 테이블과 그다음에 이동 통신 요금 테이블을 이렇게 두고요. 크로스 쿼리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 일자와 합계 문자 메시지 부분이 행머리 끌이고. 뭐 김도웅, 김현주 이렇게 이름 나오는 부분은 열 머리끄리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크로스 쿼리의 값이죠. 값. 그래서 그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통화 일자,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자, 우선 쿼리 유형부터 바꿔두고요. 크로스 쿼리로 바꿔두고. 통화 일자 부분이 우리가 크로스쿼리에서 행 머리끌이 된다고 했고, 이것의 합계, 문자 메시지의 합계가 지금 행 머리끌. 실제로 나타날 때는 합계 문자 메시지죠? 이렇게 얼라이어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열 머리끌로 사용되는 것은 고객 명이겠죠? 예. 고객명이 열 머리글로 사용되고 있고, 자, 문자 메시지에 그 합계들이 값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각각의 고객명에 대한 실행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쿼리의 이름은 이동통신요금 언더바 크로스 탭. 자, 그 다음에 다시 만들기 쿼리 디자인. 자, 두 번째 지시사항은요. 두 번째 문제는 이동통신요금, 그 다음에 고객명단, 그 다음에 요금명 테이블을 이용해서 요금 코드가 A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라. 동일한 고객 번호는 한 번만 출력이 되도록. Group by 요약해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우선 고객 번호 미리 보기 그림을 보니까 고객 번호가 있고요. 예를 할까요? 네, 고객 번호. 그 다음에 고객명. 그 다음에 요금명.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금 코드가 A인 녀석들만 뽑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실제로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표시는 되지 않고 조건만 주어지고 있죠. A인 경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쿼리의 이름은 표준 요금 고객 쿼리. 자, 다시 만들기, 쿼리 디자인. 이동통신 요금.
자, 필요한 것이 고객번호, 그 다음에 통화일자, 통화시간, 문자 메시지, 소액 결제 내역까지 필요하고요. 날짜를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이 받아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 통화일자 부분이죠. 여기서 통화일자 부분을 매개 변수로 받을 때는 대괄호 속에 프랑크푸르트를 입력해 주면 된다. 2007-08-2008 물결 표시하고 31, 1, 31, 1, 1, 4, 2의 날짜를 입력하시오. 이렇게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뭐 다른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고요. 이것의 쿼리 이름은 통화 일자 질의. 자, 이렇게 작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